시장에서 미주 역할을 맡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캐스팅 저희가 들어왔을 때 정말 이렇게 대선배님들과 황인나의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것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작품에 저를 이렇게 눈여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네, 심야식당 대본을 처음 받고 저는 굉장히 영화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잔잔한 감동이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제가 연기자로서는 많은 경험이 없어서 네, 이번 드라마를 찍으면서 솔직히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워낙에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황인나 감독님도 계시고, 제가 혹시 실수를 하진 않을까, 아니면 연기가 부족해서 누가 되진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도 촬영 현장에서 저한테 디렉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너무 잘해주시고, 제 옆에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매 씬마다 저한테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으면 긴장을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편하게 민우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삼겹살에 저는 케첩을 항상 찍어 먹었었어요. 네, 그게 정말 꽤 맛있답니다. 자, 태현 씨. 네. 자, 네, 삼겹살에 케첩은 좀 저희가 낯선 조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케첩이랑 밥이랑 계란 후라이랑 비벼서 자주 먹었었어요. 그래서 케첩이라는 것에 굉장히 입맛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삼겹살을 항상 먹을 때 저는 그 소금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케첩을 찍어 먹었었는데, 아, 묘하게 그때는 그게 베이컨 맛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베이컨을 먹으면서, 아, 그때 그 케첩을 찍어 먹는 삼겹살 맛이 베이컨에 케첩을 찍어 먹는 것과 비슷하구나 라고 제가 느꼈고, 또 베이컨에 케첩을 찍어 먹는 거 약간 서양적인 느낌이라면 삼겹살에 케첩을 찍어 먹으면 굉장히 동양적인 그 특유의 고급적인 맛이 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네, 저도 뭐 멤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시작식당이라는 드라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 저희 멤버들이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시나식당 촬영장에 놀러와서 시나식당 촬영장에 그 음식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근데 맛들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기하면서 그 음식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멤버들도 와서 한번 그 음식만 보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